2006년 개봉작인 영화 타짜에서 기술을 알려달라는 주인공에게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히려 아는 게 힘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률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누구나 뜻하지 않는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선뜻 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거나 또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미리 익혀둔다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고 또 재정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어느덧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상식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류재원 변호사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본의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상식들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구두 계약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합의를 한 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은요, 형식과 상관없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글로 쓰나 이메일로 주고받나 말로써 하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구두 합의가 효력을 인정받기 힘든 이유는 그걸 증명할 수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법원에서 A와 B가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구두합의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증거로서 증명하기가 훨씬 쉽겠죠. 심지어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이 A와 B가 합의를 했다, 그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있어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건데,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전화를 녹음을 했을 경우에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아나운서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중요한 계약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심지어 사전 동의를 받지도 않고 녹음했다.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규를 근거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대화를 내가 몰래 녹음을 해서 제출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제가 몰래 동의를 받지도 않고 녹음을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급심 판례 중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타고 승객이랑 대화를 하는 내용을 촬영을 해서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왜? 본인 택시 내에서 대화 당사자로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이야기는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상식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OX로 한번 답해보세요. 첫 번째, 계약서는 상대방 것과 내 것 두 부를 작성을 해서 중간에 간인을 해야만 효력이 있다. No.
매 순간 의견이 갈리네요. 간이는요, 법적인 효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서명 날인하고 도장만 찍으면 돼요. 간이는 왜 하냐면 혹시 중간에 합의하지 않은, 원래는 있지 않은 장수를 끼워 넣어서 계약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계약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아. 두 번째, 계약서의 제목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계약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식과는 무관합니다. 형식, 계약서 타이틀, 제목 이런 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오로지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만 영향력 유무가, 효력 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 심지어 제목이 전혀 다른 제목, 예컨대 도급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용역계약서라고 체결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비추어 봤을 때의 계약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형식은 의미가 없다. 세 번째, MOU. 비즈니스를 하면서 MOU, 양해각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MOU의 법적인 구속력도 이 MOU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MOU를 만들 수도 있고 없는 MOU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내용 중에 A와 B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면 법적인 구체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죠? 그건 선언적인 문장입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면 되잖아요. 근데 A와 B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2018년 6월 1일까지 무엇을 하기로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MOU 역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MOU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 내용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오면 사실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체결한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효력이 없어진다. OX. X. 그죠? 지금 일관된 흐름이죠? 이거 사본만 보관을 해두면 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데 잃어버린 경우에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다섯 번째, 계약서는 공증을 해야만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 OX. 지금도 오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증 유무와도 상관없습니다. 여섯 번째, 두 당사자가 A4 용지에 적은 각서도 효력이 있다. 아, 있다. 아. 일곱 번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건 어떨까요? 제가 당사자인데 제 아주 친한 친구한테 위임장을 작성을 해줘서 나 대신 계약을 체결하라 라고 했어요. 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있죠. 현대사회에서 계약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모든 걸 다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을 해서 내가 A의 위임을 받은 B다. A 대신 내가 계약을 체결하러 왔다. 라고 하면 그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B가 계약을 체결해도 법률적인 효력은 A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뒤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전거래를 할 때 알아야 할 법률상식. 금전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돈을 친구한테 빌려준다. 예컨대 1,000만 원을 빌려준다.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될지, 첫 번째는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작성하면 돼요. 채권 채무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채무 액수, 변제기일, 변제 방법, 이자는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거를 그냥 한 페이지에 그냥 손으로 써서 사인하고 도장 찍거나 지장 찍어도 돼요. 근데 이 차용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돈을 줬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빌린 거 아닌데? 그냥 준 건데? 1,000만 원은 계좌에 찍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해요.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어떻게 하실래요? 낭패죠. 분쟁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 아 빌려준 거구나.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설마 현금을 뽑아서 주진 않겠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나친 적극성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상대방에게 돈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계좌로 하시고요. 계좌로 보내실 때 그 입금 거래 내역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1,000만 원 빌려줌 아니면 무슨 용도를 남겨두시면 나중에 그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시되 용도를 적어 놓으시라. 대화 내용은 녹음을 하는 게 좋고요. 왜? 돈이 거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고 뺄 때는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좋은데요. 공증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공증은 공정증서의 약자입니다. 공정증서가 뭐냐? A와 B가 실제로 이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그 공증사무실에서는 실제로 A와 B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을 해놓습니다. 발뺌을 못해요. 그죠? 계약서가 없어져도 찾아가면 되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 안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뺌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공증에서 전부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증을 받을 때 특별한 문구를 넣으면 아주 강력한 효력이 생기는데 바로 이런 문구입니다. 이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나는 강제 집행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강제 집행을 인낙하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그거 자체로서 재판을 하지 않아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6월 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 갚아라. 빨리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재판을 하거나 해서 집행권한을 얻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증만 해두면 그리고 이 문구만 넣어두면 다시 그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권한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효력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크다. 요거는 좀 상대방이 안 갚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공증을 받으시되 이 인낙 조항을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으면요. 공증 받는 것 자체로서 심리적으로 강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돈을 못 받고 있을 때 1,000만 원 빌려줬다. 돈을 못 받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돈 못 받는다. 신고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형사사건이 아닌데 민사법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기당한 거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데 사기당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돈을 못 주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고소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사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돈을 못 받고 있으니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집행을 하면 재산이 있다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그걸 압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재산도 없다, 빈털털이다 그러면 못 받아요. 그럴 때 뭘 활용하죠? 연대보증을 활용합니다. 그 사람이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 재산이 없을 것 같아. 그럴 경우에 재산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연대보증 세우죠.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 뭐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뭐 수십억 날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본인 빚이 아니에요. 근데 가족들이 아니면 배우자가 돈을 빌리는데 이 배우자 그 가족이 별로 자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채권자가 혼자로는 내가 좀 불안하니까 이 큰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 자력이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인하고 연대보증을 하겠다라고 사인만 하면 나중에 그 빚이 자기 빚이 돼요. 10억 원을 빌렸다.
이 사람 빌린 사람은 돈을 못 갚는다. 그럼 본인이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무시무시한 상황이 바로 연대보증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 연대보증 서줘라는 말을 하면 그 친구를 멀리 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돈을 못 받으면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내용증명.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는 게 너무너무 심플해요. 여러분들 내가 A라는 분에게 어떤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보내면 우체국 가서 보내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내용으로 보냈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편지 보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지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못해요. 그럴 경우에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내용증명 서비스입니다. 괜찮죠? 좋죠? 얼마 하지도 않아요. 몇천 원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장, 세 장을 보낸다. 그러면 그거를 세부를 준비합니다. 내가 보관할용,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낼용, 우체국이 보관할용. 이 세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이거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내용증명 우편을 우체국에서 보관해줘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유용하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내용증명을 받았다. 상대방이 갑자기 내용증명 보내왔다.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냥 분쟁 당사자 사인이 임의로 본인 내용증명 보낸 거기 때문에 사실 무시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내용증명이 오면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별로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상대방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중요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죠.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증명으로도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한테 가고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을 줍니다. 아주 강력하죠. 예. 공증을 서놓으면 좋고 공증을 서놓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면 이 지급명령을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오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채무자 누구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할 때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B라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데 한 달 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C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B와 거래를 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 계약을 하신다. 근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아니고 제3자가 나타나서 명의자의 어머니인데 명의자가 너무 바빠서 외국에 있어서 제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러 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오늘 계약 체결 안 할래요. 오시면 하시죠. 가장 좋아요. 본인이랑 직접 계약 당사자끼리. 두 번째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임장 보여주시고요. 위임장에 인감 도장 찍었는지 확인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 아드님의 인감 증명서도 꼭 챙겨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드님이랑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하시면 완벽합니다. 그것까지 녹취까지 하셨다면. 아시겠죠? 대리인이 여기 법률 당사자가 있지도 않는데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랑 법률 행위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안 받았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에 인감 도장, 그 다음에 인감 증명서에 본인과 통화까지 하는 걸 녹취까지 하시면 완벽합니다. 그걸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해. 뭐. 그러면 사실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그거 부동산 사기는 아닌가? 아. 반대로 여러분들은 본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제3자한테 함부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있으면
모든 법률 행위를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본인의 인감이나 인감 증명서만 주고 주민등록증만 주면 본인 명의로 모든 법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통장에 돈도 빼고 뭐 전부 다. 부동산 거래도 하고. 문제가 생기겠죠. 교통사고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살아가시면서 한두 번은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막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은 접촉사고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시간 순서대로 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리셔서 연락처 교환을 하고요.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달라고 하십시오. 명함이 없다면 본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고 주소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신원만 확보가 되면 그 다음 처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원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사고 해결이 힘들어요. 신원만 확보되면 보험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행동은 연락처 교환입니다. 두 번째, 보험을 부르고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일단 먼저 하십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렸는데 술 냄새가 확 난다.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죠. 세 번째, 절대로 다투거나 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될 게 안 되고 안 되게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요즘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굳이 뭐 오버해서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 오는 그 시간 동안 5분에서 10분 동안 사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그 사고 부위도 찍고요. 그 다음에 혹시 도로에 어떤 자국이 남겨져 있으면 도로 자국도 찍고요. 가까이에서도 찍고 멀리에서도 찍고요. 동영상도 쫙 찍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블랙박스가 있는데요.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블랙박스가 오작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걸 제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보니까 파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뭐 전원이 꺼져 있었다든지 메모리가 꽉 찼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자세하게 찍어두시고요.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을 하면 사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요. 다친 데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또 너무 착한 사람이 돼서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차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는요. 휴유증이 적어도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잠복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보니까 좀 목이 아파. 근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뭐 다친 데 전혀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목이 아픈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살짝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를 꺼내 놓으시고 보험회사에 건네주면 그 뒤로부터 이제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확인을 해보고 이게 형사사건화 되면 이 파일들을 경찰서에도 넘기게 됩니다. 사고 당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제 대인 대물 사고 접수를 요청을 해가지고 접수 번호를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접수 번호 받은 거 대인 사고 대물 사고 이제 별개의 번호가 뜨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 측 보험회사에 넘겨주시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인 대물 사고를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접수 번호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필요하다면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전달을 하면 됩니다. 전치 2주, 타박상, 염좌, 전치 4주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체적인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사고 증상은 짧게 또는 길게 잠복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그래도
병원을 한번 다녀와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데가 없다 그러면 처리를 원만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요,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합의를 보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의를 절대로 성급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시고요. 충분히 통원치료도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뭐 MRI 찍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 몸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다 해보시고 그제서야 합의를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자료만 잘 확보를 해놓으시면 시간은 내 편이에요. 천천히 지금은 합의 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치료에 집중하겠습니다. 만약에 치료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미리 보면 나중에 치료비를 정산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지금 합의 볼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제가 합의 볼 의향이 생기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유용하셨나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